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옵티시스, SK이노베이션, 신일전자, 맥스트, 세종메디칼, 휴럼, 그리고 S-OIL, SK하이닉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이녹스 첨단소재, 옵티시스, 셀트리온, 맥스트, 그리고 SK하이닉스, 옵트론텍, HMM, LG디스플레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는요, SK하이닉스, 한국금융지주, KC코트렉, 맥스트, 선익시스템, 셀트리온, 현대모비스까지 올렸고요. MTN은 SK하이닉스, 제일기획, 신일전자, 맥스트, 세종메디칼, S-OIL, 그리고 삼성물산, 에코프로 HN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장의 특징주들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 옥석 가리기 또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처음에 이제 셀트리온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워낙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런 종목이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일단 지주사로 가기 위한 3사가 이제 합병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전에 먼저 이제 셀트리온이 조그만 회사들과 합병을 하면서 현재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작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새삼스럽게 드러난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들,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구용으로 그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를 만들겠다. 셀트리온도 지금 거기에서 가장 앞선 제약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채택을 하겠다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맞물리면서 현재 지금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부분에서 다소 소외를 받고 있는 다른 여타 주식과는 달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아직까지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오는데요.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된다라면 2분기 매출이 5천억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만큼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 결국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실적이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그동안에 높은 밸류를 주지 못했었던 것들이 결국 니네가 매출과 이익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제약회사들이 몇 개 안 되죠. 그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다. 물론 셀트리온이 얼마까지 갈 것이냐라는 논쟁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현재 셀트리온 주가 흐름대로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현재 수준에서 이 정도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멘트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이번에 지주사 합병 발표를 했고 상장 3사 합병을 위해서 좀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형제 모두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0.38%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네요. 첫 번째 종목으로 셀트리온 보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뭘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S-OIL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철강과 화학에 대해서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죠. 예. 여기에 이제 정유주는 좀 제외된 느낌입니다. 일부 지금 정유 지금 그 기름값이 지금 75달러 선에서 정체되고 있는데 일부는 쇼티지로 인해서 100달러도 찍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글쎄요. 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70달러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75달러 정도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발표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예. 영업이익이 5,700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유가가 고유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공급이 좀 많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현재 지금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달러대에 머물던 유가가 70달러대까지 올라왔고요. 여러분들 지금 기름 드시면 얼마 전에 저는 1200원대도 기름을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 봄에 지금은 1600원대 후반에서 기름을 넣고 있거든요. 단순하게만 놓고 본다라면 벌써 뭐 한 30%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물론 세금이라는 부분들 뭐 우리가 단순하게 시중에서 넣는 기름값이 30% 올랐다 그래서 정유회사가 그만큼 돈을 버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라면 S-OIL에 대한 관심도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치주들 논란에서 좀 벗어나 있는 주식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SOE 뭐 흑자 전환도 했고 유가 관련해서는 그동안 또 많이 오르면서 10만 원대를 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약간 조금 빠지는 흐름인데 지금 그럼 접근하기 괜찮다고 보시나요? 저는 가치주들은 모아가도 되지 않겠는가. 정유주들이라든지 뭐 조선, 철강, 건설 뭐 이런 쪽에 경기 민감한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직 경기가 아직 업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OE 오늘 2%대 강세네요. 98,800원 흐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갈게요. SK하이닉스인데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종목을 SK하이닉스로 할까 아니면 맥스트로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예. 맥스트는 지금 뭐 상한가에서 뭐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대로 가겠죠. 맥스트가 과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느냐, 국내 유일의 업체냐 뭐 이런 논쟁을 떠나서 수급 논리를 일단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호실적이 나왔죠. 근데 아무래도 그 잠정 실적보다는 못 나왔다 하더라도 거의 비등비등한 수치가 나왔어요. 예. 그 매출은 오히려 저 10조를 넘어선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시장에서 DDR5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인텔의 새로운 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DDR5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죠. 삼성전자에서도 DDR5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존에 나왔던 호실적만 가지고 반도체라든지 휴대폰 사업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실적 낸 것만 갖고는 현재 주가 수준을 더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3분기 때는 이제 성수기로 들어가는데 3분기가 피크아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를 어디서 삼으셔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실적만 놓고 보면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당연히 잘 나올 것이고요. 하지만 4분기라든지 내년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DDR5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삼성 같은 경우 휴대폰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 모멘텀을 잡아야 된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모멘텀을 당분간 찾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팔만전자랑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이 SK하이닉스를 추가로 살리는 만무하겠죠. 근데 예.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 추가적으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이라면 어차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라면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준이라면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고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 한 500억 원 정도 규모의 차이밖에 안 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0.43%대 약세 흐름입니다.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아침에는 한 2%대까지 상승을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상승 흐름들을 뭐 이어가지 못했을 때 결국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면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뭐 2, 3%씩 빠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조만간 바닥을 잡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합권 흐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혼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죠. 자, 세 가지 종목 분석도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